사랑하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식구 여러분,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세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교회는 잘 있나? 건물인 교회가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겠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한 3주 못 보셨으니까 우리 교회 잘 있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곳이었죠? 이렇게 황량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교회가 요즘 많이 수척한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가 춥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대화와 사랑이 없어서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교회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푸른 잔디밭이, 그리고 저 페리오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웃으며 밥 먹고 교제하던 그 순간을 더욱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들은 요즘 뭐하고 계시나 궁금하시지요? 매일 아침 30분씩 같이 성도님들의 근황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명 혹은 3명씩 매일 교대를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2시간씩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전화도 받고 또 필요한 도움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매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녹화하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들과 인사하는 기회를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람까지 불고 이러니까 정말 쓸쓸하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인데. 모처럼 만에 교회 보시니까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영상을 담는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이곳이 바람소리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말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인사말을 드리면서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홈페이지에 극복 COVID-19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특별한 상황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통합된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에 과거의 나눔판을 이제는 COVID-19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어진 뉴스, 복지 혜택이라든지 어디서 사회적인 도움을, 공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고요. 가짜 뉴스가 무엇이고 꼭 알아야 될 뉴스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식당과, 그래서 어디에서 투고를 가까이에서 우리 교인 식당을 통해 음식을 또 조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식자재를 마켓에 가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마스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 구입할 수 있는 안내,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힘내라 선한 청지기라는 게시판을 통해 주일 예배 드렸던 아름다웠던 사진 장면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메시지들, 또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노란 색깔, 뭐 분홍 색깔, 초록 색깔 종이에다가 한마디씩 격려하는 말, 글씨를 써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 독거 노인과 또 여러 가지 장애인 가정에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시락도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굿프라이데이와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에 주제를 다시 좀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전 같으면 그게 꼭 어떤 절제와 다이어트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이것이 절실한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서, 그리고 부활주일에 절기 헌금을 우리가 이번에 전액을 다
나눔 펀드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아침 6시부터 그리고 30분 동안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그 마음을 모아 부활절에 절경금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나눔의 펀드로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굿프라이데이는 가상치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날을 깊게 묵상하는 굿프라이데이 금요일 저녁 8시 꼭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 일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웃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많은 키다리 아저씨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또 이 일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과 PO박스를 통해 헌금이 지속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사서함 PO박스로 하는 것이 좀 어색한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교회에서 프린팅되어진 봉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여러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있는 어른들은 2부 예배에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시고 3부 때 아이들과 함께 교육부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부부터 4부 모든 예정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10분 전부터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의 새벽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 이메일로 그리고 또 카카오톡 아이디 여기에 나가겠죠? 네. 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째 투병하고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간이식 수술 이후에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시는 성도님, 우리의 아이들, 정말 갓난아이의 생명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미루고 또 너무 외로운 장례식을 치루어야 하는 성도들, 또 직장과 또 비즈니스의 현장을 쉬어야 하고 문을 닫아야 하고 그만두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 주시고 또 옆에서 힘들어하면 주변 분들이 그분을 대신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주일 예배 사모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그 프라이데이 부활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